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선부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됐죠. 이른바 충청 대전을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이른바 명락 대전이 다시 시작된 듯합니다.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인 오영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첫 순회 지역 경선이 시작됐는데 캠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충청도 지금 권리당원 대의원 유권자가 7만 6천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 이미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돼서 아마 26.4%의 이제 투표율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희들 캠프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차 범위 내 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앞섰으면 하는 게 또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캠프에서 바라보기는 권리당원 투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일 것이다. 네네. 슈퍼위크라고 하는 그러면 국민선거인단 투표,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번 충청권에서의 권리당원의 표심이 이제 당심이라고 본다면 이 당심이 또 선거인단에게,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충청권에서 권리당원에서 좀 좋은 경쟁력을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1차 슈퍼위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권리당원 개표 결과가 좋다면은 당연히 국민선거인단 투표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네.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 권리당원은 아무래도 조직표가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후보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에서 당심을 제대로 우리가 확인만 한다면 충분히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첫 경선, 첫 순회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하고 좀 세게 부딪히는 모습 같아요. 이재명 기사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윤홍찬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글쎄요. 후보께서 직접 동료 의원을 직접 거명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즉 2018년부터 2020년 3심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수임료를 줬을 텐데 수임료를 줬다면 어떤 얼마만의 비용이 들었는지 밝히면 되는 아주 좀 단순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재명 기사의 무료불량 관련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의 변호비 대납 그리고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건 그 같은 당 사람들인데 조금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윤영선 의원께서 지난 30일 캠프 정례 브리핑을 합니다. 매주마다 이제 일요일 날 기자분들하고 정례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들었던 것인데요. 예. 저는 좀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이다. 네. 그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뭐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화합이 되겠느냐 각 캠프 간에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후보 리스크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후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검증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본선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검증의 문턱을 넘어서야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납이 아니었다면 대납이 아니었던 내용을 입증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들었다면 또 얼마 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되면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면 끝날 문제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예.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7월 말 8월 초에 그 분위기가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소강 혹은 또 약간 침체, 정체 이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캠프에서는 왜 그렇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TV 토론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비전 정책이
제대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6명의 후보가 합동 토론회 형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아쉬웠던 측면이 있고 또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됐던 것도 지지율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검증에 치중되어야 될 부분들이 네거티브로 확산되는 이런 양상이 오히려 타 캠프의 어떤 그런 의도 뭐 또 이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그 이낙연 후보가 총리 시절에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 어떤 야당과의 대립하는 그 사이다 모습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본경선 들어와서 너무 엄중한 모습만 보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뭐 후보 토론회가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낙연 후보가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들과 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사이다 총리의 모습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향후 10차례 정도 남은 토론회에서 이낙연 대표 후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부각시켜 나가면 충분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반전의 계기, 반등의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대1 토론도 여러 가지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지금 오마이뉴스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그렇죠. 뭐 일단 저희들 지난번에 이제 박용진 후보와 1대1 토론을 했었는데 정책 검증에 있어서 그리고 또 비전 제시에 있어서 상당한 국민적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토론 방식들이 좀 더 다양하게 지금 제기가 되게 되면 충분히 이낙연 후보의 어떤 그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회 경선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뭐 이낙연 캠프에서는 당연히 결선 투표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전에 후보끼리의 뭐 합정 연행 이런 것도 혹시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합종연행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결선 투표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정책적 연대가 가능한 후보들끼리 또 1대1 토론이라든가 또 정책 연대의 과정들이 조금 더 심화되면 자연스럽게 이낙연 후보 지지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그 이낙연 후보의 모친 소유 토지 상속 재산이 누락돼 있다 해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보도를 지금 접해보지 못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되면 또 공개적으로 또 밝혀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긴 한데 뭐 캠프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또 특히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캠프에서는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그 인터넷 방송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나가서 그 캠프의 의견이 내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이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뭐 일상적인 업무 수행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캠프 차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만은 특히 메시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캠프 주요 임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 과정에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문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었습니다.